안녕하세요, 전스트입니다. 오늘은 뒤집개로 먹을게요. 자,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, 이거 빗비늘로 한번 가보자. 이거 빗비늘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, 뒤집개로. 아, 얘도 빗비늘이잖아. 돈 맞춰준 게 아니고. 빨리. 아, 니코가 나왔어. 아, 빗비늘 나왔어. 게임 정신없네. 일단 암살자 하나 받고. 정손 괜찮더라. 볼리베어 정손 괜찮더라. 아니 왜 이렇게 빗비늘을 가는 애들이 많냐? 아니 빗비늘 하는 애를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빗비늘 간다니까 지금 최소 3명이 겹쳤네 나까지? 뭐지? 뭐지 이거 도대체? 여긴 용병 같은 거 없냐고요?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. 정손 거결이랑 저거 하나 가자. 아니 빗비늘 4명이가 아니 빗비늘을 가는 애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빗비늘 가니까 왜 4명이 겹치냐? 야 이거 뒤집기 하나 더 먹어가지고 BF 소드 두 개 먹고 조이 안 찾아도 구 저거 가능하게 하자. 이거 갑시다. 아니요, 연패에 관련된 그게 아니에요. 연패에 관련된 용병이 아니에요. 이번 시즌은 돈이랑 관련된 거예요.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. 또 빗비늘이라고? 아니 빗비늘 지금 다 아니 다섯 번 연속으로 빗비늘 만났어. 뭐야 이거. 아니 빗비늘 아무도 안 가잖아. 원래 왜 내가 빗비늘 간다니까 이러는 거야. 왜 그래 진짜. 이거 다 저격 아니야 진짜. 아니 말이 돼 이게? 이거 몇 명이나 있는지 봅시다 한번. 빗비늘 나 말고 4명이 더 있네? 아트록스랑 4코짜리 용이랑 조이. 어 아트록스 나왔어. 이러면 나도 일단 5 빗비늘은 됐어요. 저 피관리 해야되고 이다스만 나오면은 막말로 끝이기 때문에 칠렘 리롤 칠게요. 볼리베어 이성도 붙여야되고 저 너무 약해요 지금. 야 니코 또 나왔어. 야 니코 3개 되는데 이러면? 야 빗비늘 나왔어. 야 이거 깨지면 니코 하나 또 주고 니코 3개네? 야 오크 삼성 뭐 하나 볼 수 있으면 좋겠다. 볼리베어 나왔고. 야 이다스 하나만. 나 이거 하나만 만들면 되거든. 이다스 하나만. 자 9! 9 됐고요 일단 9 됐고. 아 저걸 먹어야 되는데. 저걸 먹어야 저게 그건데. 전략가 저거 개센거 저걸 못 먹었네. 아니 딴 맵으로 이동돼가지고 저거 먹었으면 이겼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. 아이 아쉽다 아쉬워. 왕관 효과 뭐냐고 보여드릴게요. 이제 이거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. 굴릴게요. 노매드 스케 아 이거 별로야. 제로템 3개 먹자 그냥. 야 왕관 이거가 5초마다 다음 공격이 내가 소지하고 있는 돈의 9001배. 이거 볼리베어 줄게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원만 들고 있어도 9001뎀 들어가는 거야. 템은 좀 안 좋다 근데. 자, 오, 야 41만 뎀 박았는데 방금 뭐야? 봤나요 방금? 41만 뎀인가 들어간 거 같은데? 야 82만 뎀 박았어. 82만 뎀 트루 뎀이지. 나 그냥 레벨업 치자. 이거 볼리베 안 붙겠다 겹쳐가지고. 야 이거 근데 이거랑 이거 하면 철갑 그거 나오잖아. 다이아몬드 핸드. 이거랑 철갑이랑 해가지고 그러면은 무적인데다가 이것까지 하면 개셀 것 같은데? 정손이랑 이거랑 철갑 이렇게 주자. 정손 피읍템으로 데미지 개센 거랑 피읍템이랑 철갑 무적 이렇게 가자 오코한테. 저 이거 오코 암살자로 갈게요. 파이크로 가겠습니다. 파이크 삼성 볼게요 저 이번 판에.
파이크 삼성 볼게. 파이크. 자, 5초 뒤에 때리면 46만 데미지. 46만 데미지 받았고, 자, 5초 뒤에 때리면 46만 데미지. 아 근데 죽겠다 죽겠다. 때리면 46만 데미지. 어 근데 이거 피읍 안 됐네. 피읍 안 되는데. 46만 데미지. 야 187만 데미지 박았어. 187만 데미지 박았거든요. 파이크 먹자다. 파이크 삼성 볼 거야. 아 볼리베어 이성 좋다. 오케이 볼리베어 이성 너무 좋아. 올려 사암살자 받아. 어 템 빠졌어. 잠깐만 이걸 이용해서 템을 빼? 부시너지를 뺐다가 아이템 제거기가 필요가 없구나. 부시너지를 뺐다가 하면 되네. 아이템 제거기가 필요가 없네. 이거 볼리베어한테 줄게요. 볼리베어 주는 게 낫겠다. 이거 잠깐 용 뺐다가 볼리베어 주는 게 낫겠다. 빼봐. 어? 잠깐만 이게 이 아이템 효과가 뭐냐면은 스택을 쌓는 거거든요? 이 파이크 나올 확률 늘어나는 건데 이거 하면은 이게 스택을 쌓아가지고 상점에서 파이크가 늘어날 확률을 늘린단 말이야. 이게 지금 억 먹자. 조 쇼진? 쇼진 블루 파이크는 좀 아닌 것 같은데. 다음 턴에 나와요. 다이아손 나오거든요 다음 턴에. 너 해볼래 쇼진 블루? 어 다이아손 나왔다. 다이아손을 자 이러면 니코 3개거든요 지금. 니코 3개 됐습니다 저. 아 나 그냥 레벨업 칠래. 아예 안 나온다 잘. 그냥 빨리 구랩 가서 리롤 치자. 다른 애들 빗빈을 없냐? 구빗빈을 여기 있다. 잠깐만 여기 있다. 파이크 없냐? 여기서 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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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야 이러면 나 두 마리에다가 다섯 마리 네 마리만 찾으면 된다. 파이크 네 마리만 찾으면 되고 전략가의 왕관은 막말로 5코짜리 아무한테나 줘도 되고 파이크 삼성이면 어차피 한 방이야. 막말로 이거 레벨업 치고 소라카 올리는 게 맞죠 이거는? 이거는 소라카 올리는 게 맞아. 그리고 드레이븐 도끼 같은 경우는 소지금 이것도 소지금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소지금이 은행에 80원까지 이제 1원당 AD 1씩 올라가요. 오케이, 여기가 아 너도 구빗비늘은 안 됐구나 너도. 야 이거 이다스가 철갑으로 버텨주는 거 진짜 이게 신의 한 수다. 얘가 원탱으로 앞에서 버텨주면서 철갑으로 버텨주면서 이제 내가 암살자라서 뒷라인 다 끊어. 그동안에 어그로도 안 풀리거든 철갑 무적이라서. 야 이거 파이크랑 소라카 두 개 보자. 오코 삼성 둘 다 보자. 암크 탈론 주자. 찍어주고 아니 오코 삼성 좀 보자 얘들아 좀. 뭐 견제를 해 왜 추접스럽게 왜 견제를 하세요. 어? 여기도 무적이었냐? 응? 어 상관이 있네? 잠깐만 응 상관없어 하려고 그랬는데 상관이 있네요? 으윽! 야 파이크 지금 몇 마리야? 두 개 세 개 두 마리만 찾으면 된다. 파이크 파이크 두 마리만 찾으면 돼요 저. 이거 봐 소라카가 되게 오래 버텨. 아 소라카가 아니구나 파이크였구나. 미안하다 야 너 소라카인 줄 알았다. 파이크구나. 으어 야 리롤 쳐야겠는데? 어 파이크 한 마리만 더. 어? 아 썸네일 찍었어야 됐는데. 하나만 더 줘. 아니 이게 리롤 치다가 얘가 나와버렸어. 하나만 더. 모르겠다 나는 모르겄다 그냥 띄워. 삼성 파이크 갑니다. 블루 쇼진 응 100% 쳐 뭐야 100% 처형해야지. 야 찍어버리지.
찍어버리지. 찍어버리지. 찍어버리지. 하지만 전략가의 왕관을 줬기 때문에 소라카가 딜 1등이다. 뺐다가 다시 넣고 이 아이템을 빼서 조이 삼성 아까 봤잖아. 소라카 삼성 한번 봐보자. 야, 너 솔직히 어차피 한 방인 거 알거든? 그래도 줄게. 아, 조이 뭐야. 아, 나 조이 띄우자. 너 나가라 그냥. 너 나가라. 조이 띄우자. 오케이. 아! 응, 끝! 오크 삼성 두 개, 끝! 끝! 오크 삼성 두 개. 야, 데이지를 뽑으면 어떡해! 이거 버그 있어서 데이지가 나 때려요! 야, 데이지를 왜 뽑아, 니가! 아니, 아, 미쳤나, 조이 저거! 야, 소라카까지? 미다스 언제 2성 찍냐고요? 아이 몰라. 찍지 마 그냥. 미다스 2성 안 찍어. 자, 파이크 찍어버리지. 찍어버리지. 어? 이게 처형이다 이 녀석아. 들어가시고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파이크 3성이랑 조이 3성을 같이 한번 띄워보고 저기 뭐냐, 구 빗빈을 전략 아닌데 챔피언의 왕관까지 레전드 알아봤습니다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